졸려 졸려. 어? 뭐야? 왜 여기 다 모여 있는 거래? 그래? 뭐지? 뭐? 며칠 공사하더니 이런 게 생겼네. 이런 게 뭔데? 그냥 문방구 아니야? 아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 무인 점포잖아.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도 돼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이거 광고야? 아니, 광고는 아니고 아침 시간에는 여는 문구점이 잘 없어서 준비물 깜빡했을 때는 살 방법이 없었는데 생기니까 되게 좋다. 그치? 빨리 등교나하자. 광고 같은데. 아니야. 아이로. 응? 맞냐? 요즘은 지각 안 하네. 아이, 엄마가 요즘 지각 절대 하지 말라고 꼭두 새벽부터 깨우시거든. 그나저나 너 학교 앞에 생긴 무인 문구점 봤어? 아, 안 그래도 등교하기 전에 들러서 공책한 건 사왔어. 신기하더라. 그렇구만. 어? 나도 다음에 한번 가봐야겠다. 차별아, 안녕. 어쩌 TV? 김이야 주제에 감히 나한테 인사를 해? 엥.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넘어가 줄게. 오옹. 자, 여기 어쩌 니야 거, 그리고 댕댕이 거. 이건 새로 나온 신성 말랑이잖아? 말랑이가 아니고 푸시퍼 파비시야. 말랑이다. 정말 나 주는 거야? 뭐야? 갑자기 왜 이런 걸 주는 거야? 그냥 우리 집은 워낙 부자라 이런 게 썩어 넘치거든. 가져. 일단 주니까 고맙게 받을게. 그래. 자, 너희들도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너도 이거 가져, 이거. 아이, 진짜 말아서 그래. 아이, 집에 가면 발에 채이는 게 말랑이랑 팝이시거든. 우리 집 좀 잘 사는 거 알지? 내가 뭘 잘못 먹기라도 한 걸까? 절대 뭐 나눠주고 그럴 내가 아닌데 말이야. 뭘 봐? 왜? 다녀왔습니다. 언니. 뭐야? 야, 너 뭔데 벌써 집에 와 있냐? 아이, 아파서 좋댔지. 아, 좀 조용히 해봐. 뉴스 보고 있잖아. 세상에, 진짜 말세다 말세.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영약한지 모르겠어. 아이, 무슨 뉴스길래 그래요? 어디 한번 봐요. 한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무인 문구점에서 초등학교 학생이 수백만 원어치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의 범행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지만 문구점 사장은 아직도 부모들에게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나이가 어려 제대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에휴, 요즘 애들이 일으키는 범죄 내용이나 규모만 보면 청소년을 보호하는 촉법소년법이 없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말 저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저질렀겠어? 사람 때리면 안 되고 물건 훔치면 안 되는 것 정도는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도 배우는데. 그러게요.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 게 더 나빠요. 저도 어리지만 더 이상 어리다고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호자들이 손해액 배상도 거부했다면서요. 촉법소년이라 처벌할 방법도 없고 이걸 악용하는 친구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 아유, 말세야 말세. 김니야 요르르, 너희는 절대 무인점포에서 물건 같은 거 훔치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네, 당연하죠. 그런 악당보다 못한 짓은 절대 안 해요. 아, 그럼요. 그나저나 리아야, 오늘 선생님이 또 전화 왔더라. 너 준비물 안 챙겼다고!
꼭 점토 사오게끔 지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더라고. 엄마가 어제 분명히 물어봤잖아. 근데 어제는 분명히 챙겼다며. 그게... 에이, 지금이라도 얼른 가서 사와. 네. 조심히 갔다 와. 이왕 새로 생겼는데 나도 무인 문구점이나 좀 이용해 볼까나? 아침에 사람이 많았는데 전부 학교 시간이라 그런가? 손님이 별로 없는 것 같네. 이렇게 구경하면서 들러볼 수 있겠다. 봉책 두 개, 점토 세 개니까 3,500원. 됐다. 댕댕이네. 리아야 안녕. 준비물 사러 왔어? 그럼, 난 준비물을 알뜰살뜰 잊어버리지 않고 챙기는 똑똑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준비물을 빼먹냐? 아, 어쩔 TV. 내일 챙겨가면 되지. 오, 착한 이잖아. 맞다. 점토 사러 왔지? 점토가 어딨지? 점토... 어? 점토다. 점토가 1,000원이구나. 야, 비켜. 나도 계산하게. 카드 슬러시 됐다. 근데 우리 이랑 이렇게 만난 김에 같이 놀다가 갈래? 그래, 요 앞에 놀이터나 가자. 깜짝 놀랐잖아. 에? 뭐야, 차별이 아니야? 왜 이렇게 놀래? 어쩌 TV 저쩌 TV? 내가 놀라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못생긴 게. 엥? 준비물 사러 왔나 봐? 당연히 준비물 사러 왔지. 그래? 너희 나가려던 거 아니었어? 나갈 거면 빨리 나가. 알았어. 댕댕아 빨리 가자. 그래. 나가라고. 에휴, 여기서까지 차별이한테 극딜을 먹다니. 난 너무 불쌍해. 얼른 놀터나 가자고. 가자. 아니야, 잠깐만 리아야. 좋냐고? 이리 와봐. 뭔데? 너 와보라니. 너 변태야? 하, 이거지 불량식품의 냄새. 이것도 내 거.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담고, 여기 있는 장난감도 척척척척 담고. 왜 무인문구점에서 물건을 돈 주고 사는지 모르겠다니까. 이렇게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말이야. 세상에, 이번 신상이라 그런가? 너무 예쁘네. 히히. 가져오게 잘했다니까. 응? 뭐야 니네?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이거 돌려주려고. 야! 니네 이거 얼마짜린지 알아? 니네 용돈으로 사기엔 택도 없이 비싼 거라고! 알고 있지만 이거 너도 돈 주고 사온 거 아니잖아? 뭐? 훔친 물건을 친구들한테 선물하다니 제정신인 거야? 녹지는 우리 집 개도 안 해. 잡혀라. 뭐라는 거야! 이 못생긴! 말해! 훔치긴 누가 뭘 훔쳐! 말해! 야, 무인문구점이라고 그렇게 막 물건을 훔쳐오면 안 되지! 물건을 훔치는 게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말이야!
뭐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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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훔쳤다는 증거 있어? 있냐고? 없지? 없잖아. 니네 진짜 새끼 사람 잡고 있어 이것들이. 내가 어제 조금 잘해줬다고 내가 만만해? 내가 만만하냐고? 내가 아주 만만하지? 네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이거 애들한테 보여줘도 괜찮겠어? 이건 내가 찍은 거 말고도 네가 안에서 도둑질하는 거 CCTV에 다 담겼을걸? 너 무인문구점 도둑이라고 학교에 소문해도 괜찮아? 오늘 학교 끝나고 당장 사장님한테 물건 돌려드리고 다시 못 파는 건 네 용돈으로 다 계산해드려. 아니면 학교 전체에 네가 도둑질하는 사진 다 붙여둘 거야. 알겠어. 알겠으니까 하지 마. 이거 뭐야? 그건 진짜 훔친 거 아니고 내 돈 주고 산 내 거야. 거짓말. 그 내 동산인데. 이것도 훔친 거, 저것도 훔친 거, 이것도 훔쳤네, 저것도 훔치고. 무인 점포가 늘어가고 있는 요즘 절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익녀맨 구독자분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진 않겠죠? 만약 주변에 도둑질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러지 않도록 우리 구독자분들이 친구를 도와주세요. 그럼 안녕. 이건 뭐야? 이것도 훔쳤지? 아니 내가 훔친 거 아니. 그거 내가 훔친 거 맞아. 그럴 줄 알았다.